그러니까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게 힘과 관련된 건데, 힘과 관련된 거. 예. 그러니까 에너지의 일종이죠. 근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뭘까, 에너지? 힘이요. 힘이 에너지인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린 뭘 에너지라고 하느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가죠. 왜? 이 기름을 이용해서 뭐 하니까? 에너지를 생산하거든. 근데 없어도 될 거. 피스톤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거든. 그걸 이용해 가게 되죠. 우리도 맨날 밥을 먹는 이유는 뭐야? 배고파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죠.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응? 세포호흡 기억나죠? 세포호흡이 뭐야? 세포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호흡이 그 뭐였지? 뭐와 뭘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질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어? 물과 이산화탄소 나오는데 그때 모두 에너지도 나오더라 라는 거지. 이거 가지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한 게 에너지다. 예. 그럼 봐봐. 에너지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어? 일을 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어떤 특정 물체가 있어. 내가 어떤 특정 물체에 대해서 뭘 했느냐? 이 특정 물체에 대해서 뭘 했냐면 일을 했어, 일. 그럼 이 일한 만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뭐 되겠어? 에너지가 뭐 되겠어? 응? 에? 내가 얘한테 일을 한 만큼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에게 그대로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돼? 소모가 되겠지. 응? 에너지가 소모가 되더라라는 거야. 일한 만큼 에너지가 소모가 돼. 그러면 소모된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 소모에너지 어디로 갈까요? 박스로요. 그치. 여기에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에너지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일한 만큼 에너지는 감소하잖아. 네. 얘는 에너지를 얻죠. 응? 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에너지 총량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라고 할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보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좀 더 뒤에 가서 배우는 개념이라면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일한 만큼 에너지가 소모가 되더라. 이 물체는 내가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더라 라는 걸 통해서 일과 에너지는 뭐하죠? 같은 개념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기호로는 E 압력의 에너지 E 쓰고요. 단위는 뭘 쓰느냐? 줄 씁니다. 줄. 여기도요? 단위로는 똑같이 줄을 써줘. 일의 단위가 뭐야? 줄이죠. 에너지의 단위 또한 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있지. 이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지만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오늘 그 중에서 뭐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Yes. 그렇게 에너지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그럼 먼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운동에는 우리가 E 하고 K로 표시합니다. K. Kinetic Energy, Kinetic Energy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뭐 포켓몬스터 좋아해요? 포켓몬스터? 피카츄가 기억나요. 어, 그거 거기 보면은 뭐 있어? 윤겔라, 케이시 뭐 이런 거 있잖아. 에스퍼 포켓몬. 그러면 사이코키네시스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 사이코. 사이코키네시스가 뭐예요? 염력이죠, 염력. 염동력이잖아. 그러니까 운동력. 생각, 사념을 이용해서 운동력을 만들어주는 게 사이코키네시스. 그러니까 여기서 카이네틱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운동력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표현을 하는데, 자, 운동 에너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거 말하려고 미리 그 공부해 왔어요. 아니? 원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 어떻게 알아요? 운동 뭐? 포켓몬이요. 알 수도 있지. 피카츄가 모르는데.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 K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Yes. 이렇게 이제 운동 에너지 식을 정리를 해주는데, 왜 이러한 식이 나오느냐? 왜 이런 식이 나오느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랑 뭐는 같다. 뭐랑 뭐는 같다. 뭐예요? 일과 에너지는 같다라고 했어요. 응? 네. 일과 에너지는 같으니까, 우리 여기서 증명을 한번 해보자. W는 뭐랑 같은 거야? W는 E랑 같은 거죠. 그치? 자, 첫 번째. W는 뭐랑 같다? E랑 같다라는 거 정리해 볼 수 있죠. 그치? 응? 자, 이거 첫 번째로 하나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럼 뭘 정리할 수 있냐? W는 E랑 같으므로 E는 뭐랑 같다? F 곱하기 S랑 같다. 라는 거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Yes. 두 번째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로 우리는 뭘 정리할 수 있냐면 이 F 값에 대해서. F는 뭐다? M 곱하기 A다 라는 거 있죠. F는 MA다. 우리 가속도 법칙에 의거하여 요식 하나 알 수 있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네 번째 가속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A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응?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요? 어, 이동 속력을 뭘로? 시간으로 나눠주는 게 뭡니까? 가속도죠. 어? 요거 S-V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에서 S값을 몰라. S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S값을 시간 개념을 몰라서 다른 식을 끌어가지고 옵니다. 어떤 식을 가지고 오느냐? 우리가 가속도 공식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속도 공식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떤 식들이냐면 V는 낮은 속력이라고 하면 V제곱 플러스 AT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V0 플러스 AT. 자, 두 번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다라는 식이 있어요. 연수지. 안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서 V0라고 하는 건 처음 속력을 얘기해. A는 가속도죠. T는 시간입니다. S가 왜 나와? VT지.
그 다음에 여기는 V0T 처음 속력에 시간 곱해준 거에 그 다음에 2분의 1 AT 해줘. 여기 S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얼마 이동인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식은 뭐가 있느냐? T 값을 모를 때 T를 치환을 시켜가지고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이 세 가지의 각도 식이 있어요. 각도 공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 중에 이 세 번째 식 EAS는 V 이거를 이용해서 해주는데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처음에 정지했든가 나중에 정지했든가 어쨌든 멈춰있는 타이밍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값이 0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의하여 이거에 의하여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A라고 하는 건 뭐와 같다? A라고 하는 건 뭐와 같다? ES분의 뭐랑 같다?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과 같다 라고 하는 요 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Yes. 그럼 이제 대입을 시켜보는 거지. 자,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가 여기에다 대입을 해봅니다. A에다 넣어보면 자,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F라고 하는 값은 뭐랑 같아요? M 곱하기 뭐 같습니까? ES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과 같죠? 이거랑 같은 거지? 그렇잖아. 여기서 V0은 사라진다. 그럼 이건 뭐랑 같아? M 곱하기 ES분의 V의 제곱과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식을 어디 대입해? 여기 대입합니다. 여기다 넣게 되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다른 색깔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 자, E는 뭐와 같다? M 곱하기 ES분의 V의 제곱인데 곱하기 S잖아. SS 약분 되겠죠? 둘 다 이동 거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뭐가 나와? 2는 뭐가 같다? 여기 2분의 V제곱이니까 2분의 1 빼고 M 있죠? M 그 다음에 V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X 어디로 갔어요? X가 어딨어? 아 곱하기구나. 곱하기죠. 곱하기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에 나와요? 아니요. 보여주는 거야. 왜 이게 이렇게 되는가? 나오면 머리 터지겠죠. 아니 그렇진 않아.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K는 어떻게 된다? 이 K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2분의 1 M V의 제곱을 정리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서 M은 뭘 의미하고? 질량을 의미하고 V는 뭘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죠? 이게 뭐에 대한? 운동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자, 이 운동 에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질량이 증가하면, 질량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질량이 증가하면. 비례 관계잖아. 그치? 운동 에너지 증가하더라. 근데 자 그 다음에 속력 속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역시나 운동에너지는 증가하죠. 근데 이거는 뭐에 비례한다?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속력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운동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응? 알겠어요? 뭐. 자, 그래서 이러한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경우. 운동에게 일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본다면 카트 믿는 거. 자, 풍력 발전. 풍력 발전. 풍력 발전. 이거는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운동에 전환이 되는 경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거 있어? 대미요. 당구. 당구가 왜요? 굴러가는 물체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경우지. 자, 어떤 거냐면 운동 에너지가 일을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당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빨간 공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예. 빨간 공이 이렇게 있을 때 빨간 공이 달려갑니다. 뿅 하고 달려가요. 그래서 노란 공이 있어. 노란 공. 노란 공을 빵 하고 때리게 되면 어떻게 돼? 운동하는 거예요. 여기로 뭐가? 때리는 순간 어떻게 돼? 때리는 순간 속도가 줄게 돼요. 얘는 정작 얘가 날아가지. 에너지가 이동하더라라는 거야. 뒤로 살짝 밀리지는 거야. 에너지가 이동하더라라는 거야. 정말 정확하게 때리면 딱 부딪히면 그대로 날아가. 얘가 이렇게 빵 하고 튕겨나가는 거지. 골프도 그렇게 해. 충돌하면. 그치. 골프도 어떤 원리예요? 라켓으로 치면 날아가요. 골프채로 치면 공이 날아가요. 이것도 같은 원리죠. 풍력 발전이나 당구 혹은 뭐 래프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 여기는 EP. 포텐셜 에너지라고요. 근데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뭐야? 잠재적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잠재적이다. 그럼 잠재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내재되어 있더라라는 거. 어떤 특정 위치의 특정 위치의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자,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칠판 지우개 여기 들어 올렸어. 얘는 움직여 움직이잖아. 들어 올린 상태면요? 응. 안 움직이죠. 이걸 놓으면?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럼 왜 얘는 지금은 정지해 있어? 힘을 들고 있으니까. 그치. 중력에 대해서 내가 평행하는 평형의 힘, 거기에 맞대응하는 힘을 지금 가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자, 얘를 여기가 올려두면 얘는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왜? 받침이 받치고 있으면 얘가 사라지면 똑 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 물체가 어떤 특정 위치에 대해서 에너지를 가지느냐 가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건 이 특정 위치, 특정 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준점이라고 해요. 기준점. 기준점에 대해서 가진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건데, 자, 이 위치 에너지는 그 기준이 되는 힘이 뭐냐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나기도 해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자면 뭐 중력에 대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라거나, 아니면 탄성력에 대한,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건 바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알겠어요? 예, 알았어요. 탄성력은 아무래도 중등에서 정리하기엔 약간 식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넣어서 대입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죠. E가 뭐고 K는 뭐고? E는 에너지. E는 알겠어요. K는 아까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그랬잖아. EK로 표시한다고. CPU 뒤에 보면 K는 뭐로 표시하는데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M이랑 부... 아니 당연히 일단. 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그 중에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느냐? EP는 예. EP는 M, G, H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밀리그램 아워 아니거든요. M, G, H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써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 일단 일과 에너지는 동일한 값이다 라는 거. 그럼 두 번째 이는 뭐다?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해준 거다. 세 번째 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리한다? 질량에 뭘 곱해준 거? 가속도 곱해준 거다 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위치에너지 뭐에 대한? 중력에 대한 위치에너지라면 여기 A값이 뭐예요? 여기 A값이 뭐가 돼? 여기 A값이 뭐가 돼? 중력 가속도가 되지. 중력 가속도 뭐 G가 되죠, G.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특정 기준면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해줬다면 물체가 여기까지 끌어올려졌어. 그러면 내가 어디서 어디까 이동시켰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시킨 거잖아.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면. 그치? 네. 그럼 여기서 세로 길이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아워, 높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응? 밀리그램 아워요? 헛소리하지 말고 하이어죠, 하이어. 높이. 높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다. 응?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M, G로 정리할 수 있고 여기는 뭐가 돼요? M, G 곱하기 뭐가 돼? H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된다? EP는 M, G, H가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 M, G, H인데 자, 여기서 M은 뭘 의미하고? M은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하냐고? 미터요. 아, 한번 더 소리해라. 네. 뭘 의미해? 뭘 의미해? 야, 질량. 질량 의미하죠, 질량. G는? G는 뭘 의미해요? 중력 가속도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기준에 대해서, 자, 질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질량이 증가하면 위치가 지금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증가하죠? 비례한 관계잖아. 그쵸? 그 다음에 자, 높이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그쵸. 역시나 증가하더라. 알겠습니까?
그걸 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위치엔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위치엔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어떤 일들이 있어요?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 뭐 하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자, 높은 데 낮은 데 떨어뜨리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못 같은 걸 박는다고 하면 못 같은 거 어떻게 봐요? 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못 같은 게 이렇게 있다면 드라이브 망치 있다면 위에서 뭘 해서 물체를 이렇게 꽁 하고 떨어뜨리는 거. 망치 떨고 꽁 하고 떨어뜨리는 거. 그러면 이거만큼 이제 뭐를 하겠어?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가 일을 하는 경우죠. 위치 에너지가 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제 물체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뭐가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라는 거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둘의 관계입니다. 자, 어떤 면에 대해서 어떤 면에 대해서 높이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자, 2 4 6 이 맞나? 이 정도 되고 자, 2 4 6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어떤 물체를 어떤 물체를 지면에 있는 물체를 어떻게 했냐면 위로 이렇게 딱 올렸어. 던져 올렸어요. 처음에는 거의 올라갔겠지. 네. 최고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 다시 네. 돌아서 쭉 내려오겠죠. 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에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동안에는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건 속력이 어떻게 돼? 공 던지면 던지면서 점점 빨라져서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지. 속력이 감소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력이 계속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네. 근데 내려올 때 어때? 속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죠. 증가하겠죠. 자, 이럴 때 최고점을 찍게 되면 이때 속력은 얼마야? 0이요. 이때 속력은 0이 되고 이때는 속력이 내려왔을 때는 최대가 되겠지. 네. 그치. 그럴 때 여기 최고점을 찍게 되면 높이는 이때가 뭐야? 최대지. 네. 근데 지면에 막 닿기 직전이라면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최하위. 그치. 0이 되는 거야. 맞닿기 직전이 딱 0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이 에너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내가 공을 던졌어. 공을 던지면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력을 제외를 한다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어떨까? 에너지의 총량은?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되겠어?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해요. 올라가는 내려가는.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지.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전환이 됩니다. 하나는 전환이 되고 하나 올라가 하나 내려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전환이 되냐라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 역학적 에너지는 에너지는 그대로 뭐 되냐면 보존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이 안을 살펴보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간에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전환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봐봐요. 얘의 질량이 m이라고 쳐봐. 얘의 질량이 m이라고 쳐봐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각각 구해봅시다. 자, 이거 지금 빨강색을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해볼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구해? 운동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mv 제곱이요. mv의 제곱이죠. 그치?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mgh지.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mv의 제곱이고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mgh입니다. 그럴 때 변하지 않는 값, 질량 변하지 않죠? 중력 값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높이가 얼마야? 0이잖아. 그럼 이때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됩니까? 0 되겠지. 그치? 그럴 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최대니까 이게 최대 값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는 속력이 0이잖아. 속력이 0이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요? 0이죠. 위치 에너지는 최대. 그렇지. 최대 값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자, 이 중간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중간 지점에 걸쳐 있는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이 이 위치에 있게 된다면 이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이 위치에 있다면 딱 보니까 얼마야? 절반이죠. 딱 보니 절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높이가 얼마야? 2분의 1 h가 됐거든. 아까 높이가 최대였는데 그거의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절반이 되지. 나머지는 뭘로 전환이 될까? 운동 에너지로 우리가 전환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더라. 이거는 이제 연직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연직 운동할 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진자 운동할 때 어떻게 되나요? 진자 운동. 자,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어떤 분이 뭐였지 발견하신 거였는데요. 자, 바이킹처럼 이런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진자 운동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진자 운동인데 어떤 분이 천장에 달려 있는 걸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진자 운동인데,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때는 뭐가 최대야? 이때는 뭐가 최대가 돼? 높이.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연지 운동이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응?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때는 뭐가 최대가 되느냐?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죠. 위치는 최대가 될 거고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최소가 되겠지. 그치? 그렇다고 운동 에너지 0인가요? 0인가? 0은 아닙니다. 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지점. 이 지점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최소가 되죠. 네.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최대고요. 그치,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자, 그럼 각각 A, B, C라면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어디야? A랑 C죠? 네. 그치?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최대가 되는 건 B 지점인데, 자, 이 진자 운동의 경우
수직에 대해서, 수직 운동에 대해서는, 수직 운동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지만, 평행 운동에 대해서는 자, 수직 운동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간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평행 운동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뭐 한다? 일정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0은 안 된다라는 거지. 만약에 어떤 높은 데서 공을 던져요. 공을 던지는데 공을 던지게 되면 이렇게 꽁하고 떨어지나요? 어떻게 돼?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가죠. 더 세게 던질수록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데, 여기서 수직 운동 간에는 어때? 수직 운동 간에는 어때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뭐하고?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 증가하죠? 응? 수직 운동. 근데 이 평행 운동에 대해서는? 네, 평행 운동에 대해서는 뭐 한다?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 그럼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자, 여기는 뭐가 감소하고, 여기는 속력이 감소하는 거고, 여기 속력이 감소하고, 여기는 속력이 뭐 한다? 일정하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응?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응? 예.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감사합니다.